아, 반가워요. 반갑습니다, 시청자 여러분. 오늘은 제 차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. 제 차종은 쉐보레 아베오입니다. 제 차는 쉐보레 아베오 옛날 거고요. 제가 원래 영상을 찍기 전에 그 세차를 한번 했었어야 했는데 미루고 미루다 보니 안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찍기로 했습니다. 뭐 나름 이 상태로 이게 바로 인간미 아닐까요? 전 이게 인간미라고 생각합니다. 세차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이게 불빛이 나오는 헤드라이트인데 저도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입니다. 헤드라이트를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인데 진짜 세차를 해야겠네요. 굉장히 더럽습니다. 이쁘지 않나요? 눈 두 개 있는 것 같고 굉장히 귀여워요. 옆에 가시면은 타이어는 무슨 타이어인지 모르겠습니다. 그냥 뭐 껴져 있는 대로 쓰고 있어요. 거미! 아. 자연 생태계가 존재하는 제 자동차. 자연과 함께 하는 거죠.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. 이 옆으로 빠진 옆 라인. 그냥 그래요. 사람 탈 수 있으면 됐지 뭐. 불은 둘 다 잘 나옵니다. 자식. 이제 실내로 가볼까요? 안쪽에 보시면은 일단 이 계기판이 정말 독특하게 생겼어요. 제 차는 열쇠입니다. 꽂아서 돌려야죠. 그리고 저는 수동. 이 차는 수동차입니다. 이게 쓰다 보면 좋아요. 이게 운전하는 재미도 있고 좋다고 많이 느끼고 있는데 단점으로 말하자면 여자친구의 손을 잡을 수 없다 정도? 그리고 요거는 이제 문 잠김 장치. 그리고 백미러는 직접 손으로 피지 않아도 열 수 있습니다. 으아! 멋져 보라! 으아! 그리고 백미러 거울을 손을 안 대고 조정이 가능해요. 으아! 멋있어? 방향제는 따로 없고 커피가루를 놔뒀어요. 방향제는 자꾸만 쓰니까 똥내 나는 것 같더라고요. 아이고, 야, 가까이 보니까 너무 더러운데 이거 전체 다 모자이크 처리해야겠다 이거. 유선 휴대폰 충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장점이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. 이렇게 영상 찍다가도 배고플 때 춘천 닭갈비 볶음밥. 유리도 하나 할래? 통째로 김말이 물래? 아니면은 김말이. 춘천 닭갈비 김말이 물래? 일단 먹고 나서 생각합시다. 이렇게 쓰레기가 생겼을 때 쓰레기 봉투도 상시 대기 중입니다. 맛있다. 맛있다. 이렇게 삼각김밥 수납 공간과 자동차 문 밑에는 다양한 먹거리들이 준비하고 있죠. 밥을 먹고 나면 목이 마른 법이잖아요. 유리도 마시거나 물래? 내 음료수 유리 나무. 이 토마토 음료는 그렇지 이 소리지. 맞다, 토마토 음료수 한번 섞어 먹어야 되는데. 그렇지, 됐어. 와. 맛있다. 파워 윈도우는 운전석만 제공되고 있어요. 아마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 기능은 넣은 것 같아요. 다른 좌석은 문 유리를 못 내리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. 내려봐봐. 내려지나? 다른 좌석은 안 될걸? 잠깐만. 아, 그렇지. 뒷좌석만 문을 열 수가 없어요. 근데 내 뒷자리 오늘 처음 타보거든? 편하네? 탈만하네, 뒷자리. 뒷자리는 거의 뭐 짐칸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. 이게 올 때는 진짜 많았거든요? 근데 여기 오면서 하나하나 먹으니까 없더라고요. 하나 물어, 유리 맛있다. 이따 갈 때 물게 가. 그래? 역시 그건 운전하면서 먹어야 돼. 뒷자리는 접어집니다. 이렇게 트렁크 안이 좀 개판 오브제인데 왜 안 닫히노 이거. 뒷자리는 좀 개판 오브제인데 의자를 접을 수 있어서 짐도
긴 거 같은 경우는 접어가지고 잘 넣을 수 있어요. 저는 사실 원래 본인 차 뒷자리는 앉을 일이 잘 없을 거예요. 저도 제 뒷자리 지금 처음 앉아보거든요. 생각으로 널널하니 괜찮네요. 기분 탓인가? 내 차라서 그런가? 이제 김밥을 먹었으니까 후식을 먹어야겠죠? 유리 소시지 물래, 약과 물래, 깨돌이 물래. 약과 물래? 유리 약과 물래. 사실 그렇게 소시지 즐겨 먹지 않는데 영상 찍으려고 산 겁니다. 아 비상식이야. 언제나 먹을 건 있어야 하니까요. 음식을 먹을 땐 청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손 좀 닦자. 손 닦고 먹어야 됩니다. 청결은 중요하니까. 맛있다 이거. 유린 맛 어때? 못 말라. 일단 마실까? 하나 또 사러 갈까? 이게 계란이랑 감자를 꼈나? 왜 이리 맛있지?